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서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과 미국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세네갈은 인구가 1200만 명에 인당 GDP는 1800불밖에 안 되겠습니다. 수도는 디카루가 되겠습니다.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노예 무역의 거점입니다. 고래섬과 다카가 유명합니다. 이 세네갈의 북부는 건조기후고 남부는 열대 사바나, 농업과 목축업이 성행하고 있고 무슬림, 이슬람이 94%가 되겠습니다. 중요 산물은 땅콩, 인광석, 보크사이트, 철광이 되겠습니다. 독재 정치를 겪어본 적이 없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겠습니다. 후진국이지만은 먹을 게 이제 풍부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걸로 돼 있는 게 세네갈이 되겠습니다. 1960년 레오폴 세다르 쌍고르가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온건 개혁 노선을 통해서 20년간 장기 집권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서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화강암 절벽과 깨끗한 개울, 자이언트 세콰이어 숲, 그 다음에 호수, 산맥, 목초지, 빙하로서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원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